27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는 6, BC는 7인 삼각형 ABCD의 넓이가 21 루트3일 때 A의 크기를 구하시오. 단 A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이게 그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지. 그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식은 삼각형의 이게 넓이가 같지 않냐?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하면 된다고. 곱하기. 그래서 뭐가 되냐?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공식은 A 곱하기 B 사인 C다. 평행사변 넓이 구하는 A 곱하기 B 사인 C.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 넓이 요 넓이 삼각형 두개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그냥 식이 나오네. 넓이가 21 루트 3이라며. 그러니까 21 루트 3은 6 곱하기 7 곱하기 끼인각 B가 되는 거예요. AB, BC 이거 B가 끼인각 되는 거예요. B가 끼인각. 그러니까 21 루트 3. 그러니까 21 루트 3은 6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B다. 사인 B. 일단 이게 B각을 구해보자고. B각. A각은 좀 이따 구하고 B각부터 구하자고. 그러면은 이거 뭐야 그러면은 이거 약분 7하고 20, 7 6에 40이 이거 40이 7, 6 7에 40이 하자. 42 양변을 42로 나눠. 나누기 40이 나누기 42 그러면은 2분의 1에 2분의 1. 그러니까 뭐냐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뭐라고 사인 B는 2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이거는 특수각이잖아. 얼마? 60도. 그치? 그래서 B는 몇 도다? B는 60도다, 60도. 그러니까 B가 60도니까 A는 몇 도가 돼? 120도 되는 거지, 120도. 각 A 크기는. 그래서 120도가 답이다. 273번. 273번. 등변 사다리꼴에서 두 대각선의 이루는 가위 크기가 150도이고 넓이가 8일 때한 대각선의 길을 구하시오.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 등변 사다리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은 150도다. 그럼 여기가 이제 150도란 얘기고, 넓이가 8이다. 그래서 한 대각선의 길이 구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요 대각선의 길을 A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사각형의, 그러니까 사다리꼴인데, 평행사변형이 아닌, 이런, 사다리꼴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공식이 있지, 공식. 그 대각선의 길, 여기서는 이제 대각선의 A, 뭐, 그니까 이제, 뭐, 그냥 사각형.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각형이 있다. 사각형.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가 A다. A. 요 대각선의 길이가 B다. B. 그 다음에 대각선을 이루는 각. 대각선을 이루는 각은 세타다. 세타. 뭐 여기를 세타라고 해도 상관없어. 어디를 하든지 상관이 없어. 답은 똑같이 나와. 그랬을 때의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거든. 왜 이렇게 되냐? 왜 이렇게 되냐면은 요 A하고 평행한 직선을 갖다 긋는 거야. 평행한 직선. 였다가도 A랑 평행하게. 그 다음에, 얘 B. B하고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긋는 거야. B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A가 되는 거고, 그치? 요게 A가 되는 거고, B랑 평행이 잘안 나왔다. 야, 다시. B랑 평행이 되게 좀 그래야 되는데. 얘랑 평행이 되게. 얘랑. 여기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요렇게. 평행 맞냐? 대충 평행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A,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얘가 B가 된다고. B.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세타는, 여기가 세타 되는 거지, 여기가 세타 되는 거지, 세타. 세타. 여기도 B가 되는 거지, B. 이런 식으로, B.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나오냐면은, 여기 넓이가 나와, 여기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한다고. 여기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여기 넓이는 평행사변의 넓이니까,
A 곱하기 B 사인 세타 된다고. A 곱하기 B 사인 세타. 근데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건 어디? 여기지, 여기. 그 여기 넓이는 우리가 구한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잖아, 반. 반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곱하면 돼? 2분의 1이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는 거야, 2분의 1이. 그러니까 2분의 1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가 AB가 나오고, 대각선의 끼인 각이 세타일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대각선이 나오면은 대각선 그러면은 이제 식이 어떻게 나오냐. 식이 그럼 넓이 구하는 식 2분의 1 A제곱 사인 150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넓이가 그럼 사인 150도는 사인 30이랑 같잖아. 사인 30도. 아참 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아 넓이가 8이다. 아, 이게 8이란 말씀이지? 8. 그리고 풀면 되겠네. 사인 30은 얼마야, 사인 30은? 사인 30은 2분의 1. 사인 30은 2분의 1. 아, 이거, 아니, 그냥 한번더 쓰자. 애들 또 놀래겠다. 2분의 1 A제곱, 사인 30은 2분의 1이지, 2분의 1.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4분의 1이지, 4분의 1. 4분의 1. 그 양변에 4를 곱하면은, 4를 곱하면은 32는 A 제곱이 되는 거지. 32이죠. 따라서 A는 4루트가 된다. 4루트. 그 마이너스 나올 수가 없지. 답이 4루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좀 쉬었다 하자.